그 대신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곡 가수만큼은 못 불러요, 그죠?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가수분 중에 이분도 진짜 품바 현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품바들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보니까 이주 가수님이라고 계세요. 이주 가수님이 보니까 벌써 뭐 가수 이주 TV라는 실시간 방송도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보니까 뭐 이게 지금 첫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분을 현장에서 몇번 뵀거든요. 지금 몇번 뵀는데 오늘은 이주 가수님의 꽃잎 사랑이라는 곡을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아우 진짜 곡이 멜로디도 아름답고 그리고 가사가 진짜 이래야 돼. 여자한테 막 깽겨야 돼. 근데 경상도 여자들은 뚝배기 뚝사발이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현철의 나쁜 사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현철이 오빠가 하늘나라 가서 그쪽 감독님 현철 이름표를 붙여 이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된가 현철이 오빠가 헌철이가 돼가지고 가버렸어요. 그쵸? 고인이 되셔버렸어요. 대한민국 국민 가수장으로 1호로 그렇게 연결식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진짜 대한민국에 정말 거대한 별이 졌습니다. 현철의 나쁜 사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주 가수님의 꽃잎 사랑 가겠습니다. 가을빛을
그래 좋죠. 좋죠.